모란의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세상 모두 숨 죽여,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멀리 모란의 숨결이 불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한밤중에 홀로 경련으로 몸이 출렁이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뭐 이런 시간, 뭐 이런 절벽, 뭐 이런 벼락, 죽을 수도 있는 시간, 죽어가는 어떤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숨을 죽이고 꿈틀거리는 심장 홀로 모란만 남는 그런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지나가는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들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망할 놈의 모란이 뚝 떨어지는 시간.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 김승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1살 때부터 50년 동안 시를 써왔는데요. 희망이 외롭다. 도미는 도마 위에서.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등 11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언어 유희와 아이러니, 파라독스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웃음과 해방의 시약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제 시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이너리티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아무래도 여성이 마이너리티이고 한국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그렇게 아픈 마이너리티의 자리였죠.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는 희망이 외롭다 라는 시집에 그 실린 시인데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래도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앞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러한 부사예요. 즉 역전의 부사, 반전의 부사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역전이란 말을 참 사랑하는데 그래도 라는 역전의 접속 부사를 가지고 고유명사로서의 섬 이름을 만들어서 시를 썼어요. 사실 그 시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젖은 낙엽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다 라는 게 첫 구절인데 그렇게 가장 낮은 비탄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한 털도 없는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섬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신이 만든 절대 명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러한 어떤 그 생로병사의 명제처럼 명사로 만들어진 그 신의 명제 이런 그 명사들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부사를 통해서 그 절대 명제를 통과해가는 어떤 인간의 동작, 의지, 지향성, 태도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꾸미는 말이 부사니까요. 부사는 유한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사로 동사를 변화시킨다. 부사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그 마이너리티 노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주는 공포,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그로테스크하게 썼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대의 그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또 그런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우리의 불안을 항상 그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세계와의 충돌, 말하는 주체의 분열, 막 분노나 공포, 자살 충동, 막 파괴적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의 목소리로 썼기 때문에 강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없는 한국문학사라는 시에서 한마디로 여류쥐벼룩이라는 말로 여성 시인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는 여성 시인을 그냥 좀 높게 대접해준다는 의미에서 여류답지 않게 본질적인 문제를 쓴다, 여류시 치고는 이색적이다 등등의 그 비평을 남성 평론가들이 했던 시대인데, 쥐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은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이 귀찮게 물어대는 비천한 미물을 말하겠죠. 저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혹평도 받고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계속 문제를 열정으로 돌파해 온 것입니다. 이 돌파하다, 그 말이 저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베네치아는 다 알다시피 정말 찬란한 물과 태양의 도시, 또 카이로도 역시 사막과 태양과 피라미드의 도시, 너무 거대하고 굉장하죠. 그 도시가 거느리고 있는 문화적 배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인간의 공간 자체가 삶과 죽음의 서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네치아, 카이로의 찬란한 태양, 대운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그 많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베네치아 다녀와서 굉장히 어떤 그 상상력의 해방감 이런 걸 느끼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기 쓰는 시기는 좀 이렇게 지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모장,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언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그런 수준이죠. 나중에 시를 쓸 때 이제 메모장을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썼었나? 막 혹시 나무책에서 읽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언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 네.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시인 늘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시인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를 쓰는 건데요. 그래도 좀 작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정말 해외 여행을 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이 팬데믹과 전쟁이 사라지고 인류의 모든 국경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